찹쌀떡. 중독 언니네 떡볶이래요. 중독 언니네. 이름이 특이하네. 그냥 언니네 떡볶이가 아니고 중독. 아, 중독된다 할 때 중독. 근데 이게 진짜 조리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물 넣고 떡 넣고 그다음에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는 없고요. 네, 막 넣고 전자레인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다 붓고 그냥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떡볶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는 정도 수준만 되면 하겠네. 내가 라면은 잘 끓이는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용도별로 다 다르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짜장 그리고 여긴 크림. 크림 소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떡도 그건 밀떡. 네, 밀떡. 얘는 쌀떡. 쌀떡.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딱 있대요. 교수님 맵다 그러셨잖아요. 네. 매우면은 여기 치즈 스틱도 있대요. 그건 뭐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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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게 주문이 스토어 중독 언니네. 네, 거기서 가능하대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번호는요 010-2340-8908 일로 전화하면 되고 3만 원 이상 시키시면 무료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이게 쌀떡은 세포하고 그다음 소스 세 가지가 만 원. 만 원. 그다음에 밀떡은 밀떡 네 봉하고 소스 네 종류가 만 원. 수제 치즈 스틱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네 개 구워 먹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10개들 위에 원래 인터넷가는 12,000원이래요. 근데 네. 저희 사건을 해 시청자분들한테는 만 원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치즈 스틱 하나에 1,000원꼴. 엄청 크고 어. 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에. 이거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더? 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조두순 할 때 기억나세요? 이제 출소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이 16일입니다. 16일 기준으로 이제 출소까지 27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12월 12일 날이죠. 13일인가요?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13일 날이 맞습니다. 지금 16일 기준으로 27일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에서 사실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은 살게 될 집이 이 피해자 집과 1km도 떨어지지 않았다. 막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도도 했었는데 네. 아,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 가족끼리 조두순이가 오게 되면 왜 그러냐면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조두순이하고 어쩌다라도 한번 딱 얼굴 마주치면 그때부터 또 이거 완전히 또 충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마주칠 확률이 같은 동네에 가까운 곳에 살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어떻게 보면 웃겨요. 우리가 저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 가해자들은 학교 댕기고 피해자가 전학 가는 웃기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조두순이가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뭐 대한민국 헌법에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자기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뻗대는 이상은 그걸 너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 이제 아마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가족회의 했대요.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족회의를 했는데 피해 아이가 이제 아이도 아니죠. 대학생 됐으니까 그 피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두순이 이 출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사를 가기로 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사를 가려면 가정형편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집 팔고 절로 이사 가고 뭐 이런 게 그 가정형편 때문에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사 가고 싶다 소리도 또 못 했나 봐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때 피해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도망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친구도 이제 피해자 친구도 그렇고 또 주민한테 폐가 될까봐 고민 고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사할 집을 지금 아마 구하고 있나 봐요. 벌써 한 20여 일 전부터 저 집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가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예. 참. 속상하네요, 이거.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게 설명해야 될까요? 범죄 피해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이사를 더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은 저희가 살인사건 했을 때도 피해자 가족이 6번 이사를 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곳이 안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지금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자 감독은 뭐 물론이고요. 24시간 밀착할 거라고 하고 또 그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여성 안심구역 지정하고 또 CCTV 35개 추가하고 아, 이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도 이제 우리 세금으로 그런 그 범죄자 한 명 때문에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 더한 투자라도 해서 피해자가 안정적이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수순이는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고 출소하고 이 피해자는 이사를 가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그 정서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화가 나죠. 뭔지 모르게 좀 우라가 치밀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저 때린 놈은 때린 놈이 발 벗고 자고 맞은 놈이 그래 그 저 피해 댕겨야 됩니까? 그 이후에도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국처럼 그 성범죄자들만 따로 그 내쫓아갖고 지들끼리 한 동네에서 뭉쳐서 살도록 이것도 우리나라 이 법을 만들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본산 같은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타인의 어떤 그 저 권익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놈들한테는 더 무자비할 정도로 그 통제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인권의 경중은 없어요. 물론 가해자건 피해자건 인권의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떤 그 전체 사회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 가해자의 어떤 그 인권부 저 피해자의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에 우선하는 게 그것도 민주주의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성범죄 저지른 놈들 니들끼리 따로 가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거기, 산 같은 데서 뭉쳐서. 저도 그냥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보다도, 이게 속상한 게, 피해자 앞에서 부모들도 말을 제대로 못 했나 봐요. 조두순이가 곧 나온다 하는 얘기를. 근데 대학생인데 왜 못 들었겠어요? 이미 다 들었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도 본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우리 이사 가자.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피해자가 그렇지 않아도 나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 없었다. 이렇게 본심을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응? 가족한테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이제 불편스러워서 본인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가족이 먼저 조두순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자 하니까 아우 난 사실 저도 말을 내가 미리 못 드렸는데 도저히 나 여기 살 자신 없었거든요.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피해자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혼자, 서로 끙끙 앓아야 했던 이 피해자 친구도 그렇고요.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픈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조두순이 진짜 반성했다고 한다면 여기로 오지 않았을 거다. 안 가죠. 그게
아버님 입장에서 너무 화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2차 가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2차 가해는 아니지만 사람 새끼라면. 사람 새끼라면 양심이 손톱만 치라도 있는 놈이라면 하기야 뭐 양심이 손톱만 치라도 있는 놈이 그 어린애를 무자비하게 그런 범행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놈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교도소가 뭐예요? 교화하려고 보내는데 아니에요. 단지 격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손톱만 치라도 그 변화가 됐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이사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조두순이 아내 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파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두순 그 통로에 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조두순 때문에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언론이라든지 관심들이 또 뭐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불편하죠.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시고 불안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죠. 많이. 이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참 이거 참 이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튼 이사를 가시려고 선뜻 맘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아마 이 자발적인 국민들의 성금이 한 2억 원 상당 그 답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또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해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피해자가 이사 가가지고 조두순이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사실 그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불편할 거예요. 그럼요. 평생 이 얘기들을 또 이렇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이것이 같이 간다라는 게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 아픔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또 못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책들을 또 많이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제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조두순만 특별하게 너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 집에만 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잠깐 나와서 몇 미터까지 가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네. 어찌됐건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조두순이는 법적으로는 그 죄의 대가를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조두순이 용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두순이는 나와가지고 일단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통제 행동 통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일 급한 거는 조두순이 술을 끊어야 돼요. 네. 조두순이가 술을 먹는 이상은 이 조두순이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술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강제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끊어야지 스스로가. 뭐 준수상 해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적용해서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이걸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이 있대요. 외출 제한 있어요. 22시부터는 네. 또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문이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 실제로 또 청원경찰 6명을 선발을 했는데 새로 뽑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태권도 유도 출신 그 무도 단증 보유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24시간 순찰할 거라고 하는데
참 뭐 무슨 이 조두순 있다위가 무슨 저 중요 요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경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 이런 범죄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매달려야 되고 우리 세금이 소비되고 있다는 건 정말 비극이고요. 이게 이제 조두순이 사건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실망과 좌절도 줬지만 교훈도 줬어요. 그래서 차제 조두순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네. 만약에 범죄자가 동일한 동네로 또 요번 경우처럼 이사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호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사회보호법 그 강제로 그 통제해서 수감하는 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다만 하여튼 뭐 저 매달리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버님 그 이 피해자 아버님 저 지금 계속 그 나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들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불편하시겠지만 그 주민들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특히 피해자 나영이라는 이름은 쓰면 안 돼요. 그 저 피해 여성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고 그게 맞습니다. 가명이고요 나영이. 그 피해자 힘내고 용기 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그 피해 그 여성분 진짜 파이팅하기를 기원하고 그러거든요. 힘 모아드립니다. 용기 팍팍 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출소하는 날 또 조두순 얘기가 시끄럽게 또 세상에 나올 거예요. 네. 뒤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다른 혹시 이슈가 있으면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요. 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 좀 이 제목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게 네. 전 아내가 주요 부위 절단 전 예,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목대로 뭐냐면 전 아내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의 그 잠자고 있을 때 중요 부위 우리가 성기라고 하죠. 성기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에서 그럼 어떤 판결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판 이제 보비트 사건. 네. 보비트. 이 보비트 사건은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93년도에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었죠. 보비트 네. 사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비트가 원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밥 잇. 그러면 이제 짧게 자르다 하는 이름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밥 잇 하게 네. 이 보비트라는 사람 이름이 93년도에 이제 그 있었던 내용인데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속하게 그 잘린 성기를 그 시술해 가지고 봉합을 했어요. 네, 네. 아내가 그 이제 성기를 자르고 절단하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버렸던 장소로 가서 9시간 만이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봉합수술을 해서 그냥 제 신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할게요. 소변을 눌 정도는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저 미국 사회에서는 뭐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포르노 배우로도 활동했어요. 아 맞아요. 두 편의 영화에서 예, 예. 포르노 배우로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 존 보비트고요. 아마 그 여성이 아마 이름이 로레나. 아 맞아요. 로레나인데요. 이 사건 자체도 너무 큰 이슈였지만 이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이 나중에 그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또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또 엇갈리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 로레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무죄 받았어요. 네. 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예.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중상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왜 무죄 나중에 급기야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냐면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범행을 한 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무죄 편결 받았죠. 네. 이거 상당히 그때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인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요. 최근 사건. 예, 네. 예. 6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곳에서 맞아. 네, 사건인데요. 네, 전 남편 B씨가 70세입니다. 그러니까 A씨는 부인이고요. 69세 부인이고 이 남편은 70세입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네. 네, 두 분이 2년 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집에서는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거주는 한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전 남자친구 생기는 거죠? 다시 남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네네, 안 생기고 이 부인이 전 부인이라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전 부인이 이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먹여서 재웁니다. 그리고 그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남편의 중요 부위와 또 오른쪽 손목을 절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해요. 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남편은 바로 병실로 이동을 하게 돼서 다행히 이제 오른쪽 손목은 제가 알기로는 회복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봉합시술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남편은 이제 뭐 처벌을 원치 않았죠.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를 구했고요. 부인은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폭력이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손을 올릴 때마다 움찔움찔했고 그걸 평생 40년을 걸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폭행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마 이 트라우마 쌓여 있었구나.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게 수면제를 먹였고 계획범죄다. 아, 계획범죄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훼손한 부분이 좀 중요 부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잔인한 거죠. 네.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됐어요? 네. 12일 날 서울 북부지법의 형사 6단독 최성수 판사가요 특수 중상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중상에 맞죠. 거의 장애에 이르게 되는 거를 이제 중상해죄를 적용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거 도구를 사용해서 절단했으니까 특수자 붙여가지고 특수 중상해가 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살 수도 있는데 네. 정상 참작이 많이 됐네요. 3년 정도로 줄여줬으면. 네. 부인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을 자를 졌다. 근데 말도 없이 남편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으면서 난 2년 전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지만 그때도 맞고 살았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라고 재판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게. 아니 근데 이혼한 이후에도 특별히 나가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있으면서 서류상 정리만 해놓은 거지 실제로 생활 자체는 그냥 같이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 버릇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당하고 사는 거고 어느 순간 이제 아예 복수할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뭐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년 동안 이혼을 하고 2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도 없고요. 그 안에서도 이혼한 후에도 이것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A씨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폭력이죠. 공격성을 드러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아까 이제 그게 뭐 사실은 1993년도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보비트 사건 해가지고 미국이 그 먼저 떠올랐지만요. 네. 그 이전에도 사실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면도사에 네. 의한 네. 뭐 그러니까 면도칼에 의한 어떤 그 거세라고 그러죠. 거세 뭐 이런 게 사건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보비트 사건이 유명해진 거는 신속히 그 봉합 시술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어떤 상태로 돌아간 거 이게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그 93년도에라고 미국에서는 또 2011년도에도 그저 이혼 절차 밟고 있는 그 아내가 약물 투여하고 성기 자르고 분쇄기에 그때 넣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잔인했었죠. 사실. 네, 그래서 보비트 사건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네. 이 두 번째에 2000년도에 있었던 2011년도 네, 11년도에 네. 있었던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종신형인가 받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무기징역 네, 뭐그 분쇄기 그 쓰레기 그 음식물 처리기에다가 분쇄해 버려가지고 네, 그 무기징역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네.
보비트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3년 6월 23일 날 새벽입니다. 그 워싱턴에서 약간 40km 떨어져 있는 그 메나사스라는 곳에서 아마 존 보빗이 술집 경비원으로 일했었나 봐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해 와가지고 강제로 로레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 강간이라고 이제 로레나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부부 강간인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든 사이에 남편이 잠든 사이로 부엌 칼로 성기를 자르고 그걸 길가 차를 타고 나서 길가에다 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사건 직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기가 수거가 돼서 9시간 만에 봉합 수술을 해서 뭐 소변을 놓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상해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레나 쪽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던 걸로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게 두 번째 때 왜 뒤집혔냐면 여성단체. 그렇겠죠. 네,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만약에 유죄로 할 경우 여성의 인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전에도 존이 어떤 강간을 했었다. 원치 않는 성체위를 했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로레나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그 아내는 무죄로 나왔고 이 전 버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 시술 이후에 난 참 이해도 안 가요. 네. 포르노 배우로 활동하고 뭐 영화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가 감독 뭐 그것도 했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찬 사실 참 미국은 참 묘한 나라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그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 프로그램 같은데 쇼 프로그램에서 나왔대요. 근데 로레나가 아직도 이 존이 나한테 전화하는 거 보고 구애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날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식이네요. 네. 그리고 로레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친어머니를 이제 폭행한 걸로 또 고소가 되면서 약간의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일고 있어요. 여성 노래나 아내 노래나 말하는 거죠? 네. 뭐 그 이외에도 막 태국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이런 사건을 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참 저란 사람 묘해요. 그 93년도에 그 보비트 사건이 났는데 제 기억에는 95년도예요. 제가 경사 때니까 그즈음에 제 기억에 이 보비트 사건이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쪽에서 발생했어요. 신고를 받고 골목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하체 쪽에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는데 바지가 좀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뭐 이 허벅지나 이런 데 찌르고 뭐 남정 바지를 벗겨놨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사람 신고가 된 게 그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 거의 이제 숨지기 직전이라서 응급실로 그 사람 보내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성기를 절단해 갔어요. 혈액을 너무 많이. 네, 예, 과다출혈로. 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이 사용한 도구는 이 가위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형사들 뭐 경찰관들이 전체가 다 배치돼 갖고 어두운 밤에 후리쉬 비추면서 그 이제 잘려나간 성기 일부분을 찾으려고 그 사람은 이제 병원 보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마 그 범행을 한 사람이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주변에 버렸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버리면 동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 찾은 걸로 보이고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박모 씨인데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성기를 절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이제 수사를 저희가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검거를 그것도 못 했습니다. 검거를 못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수사했던 형사들 사이에서는 검거를 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요? 유력한 그 용의자가 있었어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고 그 용의자를 이제 우리가 입건해가지고 기소하려고 애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제 증거,
증거불충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검사하고 협의한 끝에 기소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범인이다 하고 이제 근데 결국은 증거 못 찾으며 못 찾아서 기소 못하면 그것도 사건 범인 못 잡은 거고 해결 못한 거죠. 여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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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을 제가 취급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 보니까 보비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그 보도에도 많이 났어요. 한국판 보비트 사건. 의정부에서 발생한 거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보통 어떤 성기 부분이나 중요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는 각자의 성, 그러니까 반대의 성에 의해서 그렇죠?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왜 어떻게 저렇게 중요 부위를 절단까지 하지라고 생각하는 퀘스천 마크가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착취 대상,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자신이 여성의 성에 착취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뭐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방치해뒀다, 뭐 나를 착취했다, 여성성을 착취했다, 박탈감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많고요. 뭐 우울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렇게 성기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는 가장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남성성을 꺾고 내가 너의 여성성을 꺾음으로 인해서 너가 살아가는 것, 너가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막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에 있는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건 뭐 이거를 무슨 뭘 조심해라 뭐 이런다고 무슨 저 경계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뭐 경고를 한다기보다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일들도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참 보비트 사건 같은 경우 워낙 또 유명한 사건이어서 예.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예, 사실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있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게 69세, 70세의 그러니까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그것이 골마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더 큰 상처로 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부모가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괜찮겠지 뭐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상담 아니면 그러면 네, 정상적인 방법 네, 뭔가 안에 맺혀 계신 건 없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않는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비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성과 관련된 요소가 있어요. 네. 물론 학대가 수반되고 있지만 강제적인 부부간의 성관계, 부부간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다분히 개입이 됐지만 요번에 이제 조금 전에 네.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성관계 관련된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노원구에서 발생한 우리 한국 사건은 그 사람한테 폭압과 학대를 당해오면서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폭압과 학대를 당해오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응징을 하고자 생각한 것 자체가 뭐였냐면 남성성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네. 거기에 남성성을 제거하는데 가장 명시적으로 작용한 게 성기절단이었던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엊그제 일어난 사건하고 이제 보비트 사건은 유사하게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사실 그 극단적인 성기 절단에서 그 이유와 특징을 분류했던 기사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반복된 외도 그게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바람 피우는 경우? 네. 부부간 강간이나 일방적인 성행위 또는 남편의 정서적인 무시와 착취로 인한 아내의 정서적 고갈 그다음에 남편과 별개로 심한 우울증이나 조울병, 의부증, 성격장애 등 아내의 정신적 불안 등
불안정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교수님도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어떤 남성성의 포괄적인 폭력성이나 공격성 그쵸? 아니면 나를 정서적으로 고립시켜놨다든지 불안하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또 이 안에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네. 해서는 네. 절대 안 되는 행위인 거는 명백합니다. 네. 예. 저 그런 사건이 또 갑자기 좀 터졌네요. 또 네. 묘한 사건이 또 하나 몇 개 있었죠? 아, 네. 이거 정말 이거 너무 화가 나 가지고요. 예, 예. 요즘에 교수님 저도 최근에 도배를 요청을 했었어요. 네. 요즘에 도배를 하거나 청소를 이제 요청을 네. 할 때 앱이 있어요. 앱이나 이제 그 거의 앱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청소 도우미를요 이 앱 으로 이제 부르죠. 네, 집으로 네. 불러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그다음에 네.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이게 향정신성의약품 네. 그 사용한 거네요. 네. 그다음에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자인데 39살이에요. 네. 요놈 많이 때렸네요. 징역 7년 선고했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징역 7년 일견 보면 요즘에 하도 싸니까 처벌이 하도 약하니까 뭐 5년, 6년, 7년 이러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네. 네. 뭐 이거 좀 자세히 보면 7년이 싼 건지 제대로 준 건지 아닌지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사람이 스마트폰 앱으로 도우미 호출용 네. 30대 여성을 이제 그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수면제가 하고 신경안정제가 들어있는 커피를 먹여서 그 여성이 이제 뭐 흐물흐물해졌겠죠. 속된 말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 집으로 갔네요. 이 네. 여성 집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성폭행하고. 네. 그 다음에 오전 3시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그랬으니까 한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식료품을 또 훔친 혐의로도, 그러니까 그게 절도구만요. 네, 아마 그 여성의 집에 가서 먹었겠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범인요. 네. 네. 출소한 지 나흘입니다. 참. 그 아. 저 방에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네. 네? 네. 이미 성범죄 전과로 두 번이나 복역한 사례가 있는 놈이에요. 상습범입니다. 예. 네. 근데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또 그런 범행을 했네요. 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도우미 이거 저 그 앱에서 그 방에서 나온 지 나흘밖에 안 된 놈이 세상 물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빵에서 꽤 살다 나오면 돌아가는 거 제대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복역하고 나와고 나흘 만에 그 저 스마트폰 앱으로 그 저 청소 도우미 불러가지고 범행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 피해자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죠. 네. 그 김유미 프로파일러 보지 뭐 얘기하려는지 알겠다. 네. 피해자 자기네 집에 온 상태에서 커피하고 먹였잖아요. 네. 이 사람 쓰러졌죠. 네. 정신 못 차렸죠. 거기서 저 성범죄하면 제대로 걸리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 관계다. 그렇죠. 라고 네. 주장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쇼까지 한 것 같아요. 여성의 집으로 간 거죠. 네. 여자가 굳이 나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그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어떤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붙잡기 자기 집으로 부르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요걸 강조하려고 잔대가리 굴린 거죠. 거기다가 그거만 한 거 아니에요. 녹음까지 했어요. 네. 예? 여성이 저 정신 못 차릴 때 그 말 시켜가지고 멍할 때 녹음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지 합의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못돼 처먹은 정도가 아니라 쳐 죽일 놈 새끼 이놈도.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는 성실히 청소 업무에 종사해온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의 책임이 큰 점으로 밀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7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머리 상당히 굴린 거예요. 나름대로. 역시 전과자. 네. 같네요. 그죠? 네. 자기네 집으로
청소 용역에다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청소해 주세요 하고 여성을 유인. 네. 커피 한잔 하세요 할 때는 이미 수면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그 들어있는 거 섞어서 준 거고. 네. 그거 먹고 자기 집에서 흐물흐물 해주고 이 여성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여성의 집으로 가서. 네. 집에서 성폭행하면서 녹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데 자기 집으로 사람을 부르겠냐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린 거. 예. 이런 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예, 이런 것들한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예, 화학적 거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사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많이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낮춰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매년마다 이 그 감독 대상자 재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2008년에는 재범이 한 건이었던 게요. 2012년엔 23건, 그다음에 2016년에는 69건, 그리고 2017년엔 77건인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상자 자체도 워낙 크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재범률이 뭐 많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정말 감독 관리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화학 거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참 전자발찌를 채우니까 채운 대로 나와서 이 지랄하는 놈도 있고 참 기가 차네요. 아이. 네. 에이. 이놈 요번에 가서 7년 동안 살면서 그냥 자동 퇴화돼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네, 네, 더 많은 사건들이 네. 있지만 또 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뭐 요번에 네. 못한 것도 하면 되니까요. 네. 예,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건을의 광고 제품 중에 그 비타민 C 세럼 있었잖아요. 이거. 네, 예. 퓨어 C. 저 이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비타민 C 앰플로 하는데요. 이게 프리미엄 순수 비타민 세럼 C예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던 거라서 미백하고 주름 개선에 정말 탁월한데요. 이거는 네. 예,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이 여태까지 자기가 써본 화장품 중에서 미백 그 이 주름 개선 이거 이 효과는 최고였대요. 네, 저는 이거 진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요즘에 저 우리 윤이가 아니 저 윤이 프로파일러가 이뻐졌어. 이 비타민 C가요. 원래 이게 지금 액상으로 돼 있거든요. 액상으로 돼 있을 때는 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요. 그 좀 많이 그 날아가진 않을까 아니면 색이 누렇게 변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이 3단계 안정화 단계를 거쳤대요. 그래서 산화를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피부 속에 아주 쏙 침투가 되고 또 아침에 발라도 얼굴이 누렇게 뜨지 않게 그런 안정화 공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신제품이 하나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글로시? 글로시. 글로시 세라마이드라는 거죠. 글로시 네. 세라마이드. 이게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라마이드가 뭐냐면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과 벽을 쌓아놓고 시멘트. 틈 사이에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네. 마감 작업해 주는 거. 그래야 튼튼하고 안정된 그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라마이드는요. 그 피부와 피부 사이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 그래서 거기에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도 막아준다고 해요. 근데 원래 건강한 피부에서는 자연적으로 이 세라마이드가 형성이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어려워지고 또 재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발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럴 때 이 순도 100%라고 그러는 이 세라마이드 이걸 발라라 이거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얘는 지금 제가 받은 지 한 20 며칠 됐어요. 계속 바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값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얘는요 39,000원이에요. 39,000원 하나? 네. 딴 데 가서 사면은 정말 세라마이드 가격 엄청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39,000원 정말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거고요.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브랜드냐라고 하는데 아 네. 그렇지. 네네. 그런 문의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정부 인증 거치고 다 그 계속 갱신해가면서 하는 믿을 수 있는 회사래요. 근데 전 진짜 제가 발라봤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분은 정말 화장품의 기능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집사람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하는 그 제품인 건 맞아요. 저는 거짓말하면 두드러기 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 또 지금 다 떨어져 간다고 사달라 해서 네. 이거 저 제가 좀 사가야 되고요. 집에 그 가족 수대로는 아니더라도 한번 써보시면서 기능 테스트하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피부 좋아지세요.